자, 포즈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끝났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뭐, 얘를 돌려서 뭐,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그러면, 히스토리를 지워,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지우면, 이제 이 웨이트는 끊어진 거예요. 사용을 못 해요. 아시겠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쓸 거야, 이거는. 애니메이션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던가, 레이어를 숨기던가, 아이고, 씨.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최종적인 형태 모델링을 마무리 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어? 최종적인 마무리. 그래서 이런데 꼬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 좀, 여기 가면, 뭐 있어요? 모델링에 다시 가서, 스컬핑. 스컬핑 툴에 스무스 툴, 그죠? 스무스 툴로다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응? 풀어주면 돼.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다시 당겨주셔도 되고. 아시겠어요? 그럼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안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스컬핑 툴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형태. 또 스무스 이렇게 눌러서 스무스 해주고 스무스 해주고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더 모델링 시켜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스무스. 자. 아시겠습니까? 어? 자, 이런 할배 같은 경우도. 자, 근데 이거는, 이 작업은 지브러시가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어? 여기서 형태적인 포즈까지만 집어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스컬핑으로다가 이렇게 잡아주셔도 된다는 거. 스컬핑 툴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의도한 대로 형태가 그만큼 더 과도한 형태가 만들어져서 표현되는 거죠. 모델링을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주면, 형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 여기까지가 1차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형태 만들어 놓고, 이제 바닥에, 어? 돌, 어? 돌하고, 이런 거 간단하게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세요.